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그 곁에 있고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늘 반가운 존재.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친구. 그 친구가 저를 보겠다고 왔습니다. 진짜 제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내 친구 병원이가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원이가 기어이 찾아오는 오늘 같은 날이요. 반갑다 친구야. 저 다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반갑다 병원아. 병원아 나 친구잖아. 네, 15년 만인가요, 저희? 아, 내라고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아, 참. 자, 좀 써먹합니다만은 아주 환한 치아로 이렇게 또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주역들 제 친구. 자, 이게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 친구 여기까지 하고 병원 씨 그리고 제 친구의 동생 곽동원 씨. 야, 나 진짜 정말 좋았는데. 그리고 또 초면은 아니지만 오늘 더 멋진 모습으로 함께 하신 이희준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야, 밖에 또 우리 저 병원 씨 팬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많이들 와 있네요, 정말. 아, 예. 웬만하면 나이에 비하면 좀 젊은 분들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네. 다 너무 젊은 친구들이 또 해외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고, 예. 아, 너무너무 저 감사드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초대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 KBS 라디오에는 거의 다들 처음이시죠? 예. 네.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아니, 근데 사실은. 예. 자꾸 친구라고 그러는데. 예, 예. 라디오 DJ로 제가 선배예요. 어쩌라고요? 선배면 선배답게 반갑다 친구야. 예예. 예. 아, 이런 걸 하극상이라고 해요. 아니 아니에요. 하극상은 아니죠. 저랑 동갑이니까. 근데 DJ를 어디서 하셨죠? 네. DJ로 저 KBS는 아니죠. 옛날에 예. FM 가요 광장이었나? 가요 광장이 여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KBS 하셨네. 예. 맞아요. 예, KBS였어요. 예, 예. DJ 하셨어요? 아, 그때 예, 한참 예. 내일인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 예 예. 그때 잠깐 한 두 달 정도 했었죠. 두 달, 예, 예. 오래 못 하겠죠. 이거 단가도 안 맞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자신의 또 과거 DJ 또 추억을 또 말씀해 주셨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되도록이면 대본대로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세 분 또 오늘 뵈면은 또 뭐 한갑이나 빌라나 뭐 한 언제 뵐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어설픈 거 물어보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 좀 이용해서 제 인기 여러분들 좀 이용했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 그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로 세 분이 이렇게 또 뭉치게 됐습니다. 맞죠? 네. 예, 이 영화가 지금 저 예매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예?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예매. 네, 네. 그리고 뭐 한 예상컨대 한 30만 첫 개봉 첫날인데 예. 한 30만 명 정도 분이 좀 왜 말을 그렇게 조심스럽네요. 마이크 가까이 좀 쓰시고 예예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일단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예예 예. 우리 병원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매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예매율 굉장히 높다고 들었고요. 긴장 많이 한 것 같아요. 박명수 만나서. 그러게요. 왜 이렇게 쩔었어 다들. 이렇게 편하게 해 지금. 형이 친구 만나갖고 왜 이렇게 쩔었어. 아니 형이라고 예, 치셔도. 예, 예. 이렇게 긴장이 되는. 예, 30만 이상이 지금 예매가 되고 있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게 예. 그 사실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또 특정한 시대의 역사 굉장히 정말 큰 어떤 사건이고 그렇지만 네.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직장인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예. 그런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직장인들이요? 네. 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예, 않나 싶어요. 예, 예. 좋습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우리 희준 씨는 예, 굉장히 좀 그 살이 좀 쪄서 오셨는데 예, 맞죠? 아니, 살이 빼서 왔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라섹이 잘못됐나 봐요. 아, 뒤에 계신 분을 봤네요. 죄송합니다. 예. 살을 많이 빼고 오셨는데요. 예, 예. 영화 지금 분위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남산의 부장들. 네. 예. 박 부장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예, 전 박 부장이 아니라요. 예. 곽상천 실장 그렇죠. 역할 맞았고요. 이렇게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네. 예, 예. 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보세요? 어, 네, 성민 선배님. 아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많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좀 전화 연결했는데 여보세요? 아니, 예, 저 원래 전화하기로 돼 있는데. 예. DJ가 긴장을 하셨다고 계속 전화 타이밍 못 참다고 그냥 전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바쁘셔서 그런 건 알겠는데 저희가 사실 네 명이서 나오면 저희가 좀 피곤해요. 왜냐면 한 분씩 나오는 게 낫거든요. 예예. 예. 아 이게 아 이렇게 나오면 저희한테 피곤한데 아무튼 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민입니다. 이성민 씨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이번에 또 그 남산의 부장님들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부장들. 저는 부장이 아니고요. 예. 부장보다 좀 높은 직급에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대통령 역할이신 거죠? 예. 예. 저도 이제 예고편을 봤어요. 근데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섭외된 거죠? 연기보다는 아니요. 제가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아니 일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니 일정을 선생님 긴장하지 마시고 제발 천천히 들으세요. 아니 선생님 일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예. 연기력보다는 얼굴이 닮아서 예 얼굴이 좀 싱크로율이 닮았잖아요. 그 우리 저 대통령님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예 말씀하세요. 저는 안 닮았고 이제 이게 여러 이제 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된 거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식구도 인사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아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내가 시전아 내가 오늘 뭐 테스트 촬영 이 있어서 예. 같이 못했어요. 아이고 예. 예. 전화로 하라는데 전화를 계속 들고 있는데 연결을 그 DJ가 안 시켜주셔서 그러니까 바쁘신데 작가님이 긴장하신다고 네. 그냥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네, 네 형님 저희가 잘하고 갈게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기요. 화이팅. 네. 예, 예. 저 이성민 씨. 누구세요? 저 박명수인데요. 아 이성민 씨. 예. 영화가 네. 지금 저 남산의 부장들하고 미스터주하고 같이 걸렸어요. 시끄러워요. 아니 그 남산의 부장들은 화이팅. 아니 근데 미스터주는 뭐야 그러면 지금 시끄러워요. 아니 본인이 아니 이거 저 미스터주도 화이팅. 예. 지금 남편의 부장들 하니까 네네. 예. 그러면 예.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는데 네네. 남산의 부장들 볼까요? 미스터주 볼까요? 두 개 다 보세요. 아 두 개 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 연휴가 기니까 예. 아 연휴가 기니까 네네네. 예 그래요. 아니 직접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렇게 예. 저 전화라도 연결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다작 좀 하지 마세요. 예? 다작.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고 이번에 네네네. 저 남산의 부장들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거기 나와 계신 그 세 분의 배우를 비롯한 네. 그 여러 배우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뛰어난 연기력? 예. 예, 예, 그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예. 직접 저 영화 보러 가서 우리 네 분 외에 또 많은 분들의 멋진 연기력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DJ님께서도 꼭 영화 보시고 인증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아, 저 무조건 갑니다. 예, 친구가 네, 나오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가야 네네. 돼요. 예. 네네. 자,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네. 앞으로는 저 이렇게 건방지게 전화를 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네네. 긴장한 게 아니고 친구들이 많이 긴장했는데 나중에 영화 또 이렇게 저 소개하겠으면 한번 좀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컨디션. 안녕하세요.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이렇게 저 좀 전화라도 연결해 주셔서 예의를 또 이렇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좀 말 나온 김에 영화 얘기 좀 더 할게요.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저도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언젠가 한번은 영화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저 병원 씨부터. 저는 예. 1979년도 그 사건 당시에 예. 중앙정보부장 김규평 역을 맡았어요. 원래 이제 그 실존 인물은 이제 다른 분 이름은 다르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예. 다 이름들을 바꿔서 예. 나오죠. 그러면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이세요? 주인공은 사실 저희 네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거기 이제 정보부장 네. 예 맡고 있고. 곽동원 씨는 저는 김규평 중앙정보부장 전에 예. 그 전에
최장기간 6년간의 중앙정보부장을 아... 역임하고 그리고 나라를 예. 나라의 내부를 고발하게 되는 그런 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박용각이라고. 이게 이제 실무 실제 임무를 저 직접 이야기를 못 하니까 네. 이름을 딱 들으면 알거든요. 예, 예. 딱 아는데 알겠고요. 그리고 또 희준 씨는요? 네, 저는 대통령 경호실장 아... 곽상천 역을 맡았습니다. 좀 그 탱크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 아니에요? 아, 네, 탱크로 맞아요. 확 밀어 뭐 이런 이런 분. 예, 예. 그런 기억들이 좀 나는데 이게 이제 실존에 있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거나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게 저 픽션이 아니고 이제 논픽션이니까. 아무래도 예. 이게 근현대사의 가장 커다란 사건이었고 네. 또 실존 인물들을 연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온전히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연기를 하고 정말 한마디의 애드립도 없었고 진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감정에 몰입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죠. 곽동원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그랬고요. 여기 무슨 애드립이 있다거나 아니면 감정에 뭐 가감이 감정 연기를 할 때 있어서 가감이 있으면 그게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심스러웠었고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영화들보다. 희준 씨는? 예, 네, 뭐 그렇게 하자고 다 같이 뭐 약속을 하지는 않았는데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감독님도 그렇게 연출을 많이 차갑게 연출하시려고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 역할들이 본인들한테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 역할이 원래는 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좀 본인의 역할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맨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예. 곽상천이라고 예명으로 이제 저희 다른 캐릭터를 돼 있길래 그게 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읽었었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예예. 예. 그런데 다른 거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저 다른 걸 했더니 유진이 안 그랬어 너는? 저도 도원 선배님이 더 어울린다는 그러니까 생각도 했었어요. 저도 거꾸로 그 역할이 네. 바뀌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아, 근데 더 재미 아마 지금 한 거보다 아마 재미는 덜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25kg를 빼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예, 그 영화를 위해서 25kg를 찌웠다가 예. 다시 이제 끝나고 빼고 나온 거죠. 아 그래요? 예. 아 대단하시. 25kg를 어떻게 갑자기 또 이렇게 확 쪘다고 확 뺐습니까? 그 대본을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호실장이고 네. 뭔가 모든 씬이 되게 우직하고 예. 무게감이 확실히 있어서 그 덩어리감을 좀 주고 싶어서 네네. 네 살을 찌우게 됐죠. 그렇군요. 네. 어제가 시사회 VIP 시사회가 있었죠. 네. 예, 그 VIP 시사회 가면 분위기가 이제 보통 이제 영화가 이제 저 터졌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막 아 영화 좋아. 네. 아, 그런 얘기가 있고 안 좋으면 서로 눈치 보고 나간다는 얘기 있던데 그건 전문가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영화가 네, 터졌다. 네, 네. 그러면 병원 씨 어떤 이제 분위기 나옵니까? 와 일어나서 그 길박칩니까? 시사회가 끝나고 이제 디프리드를 하잖아요. 그때 다 있었잖아요 거기 네, 계셨잖아요. 보통 예. 한 10시 반 정도 시작이 돼요. 예, 예. 그 술자리가.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영화가 그냥 그러면 인사만 하고 가거나 하고는 오지도 않거나. 아, 안 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기 여기 제작하신 분들만 뻘쭘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거의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근데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그저께였는데. 예, 그저께. 와, 정말 많은 사람이 왔고. 예, 진짜. 저는 이제 중간에 너무 이제 힘들어서 네, 들어갔지만 네. 타이어드 하니까. 아침 예. 6시까지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해 떠서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 사람이 많았다고. 좀 이렇게 좀 입 바른 소리 안 하는 분들 계시나요? 전문가들 중에서 또 기자님 입 바른 소리 안 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좀 하시던가요? 뭐 아 좋아 이런 거 이런 얘기 말고 터질 것 같아. 뭐 전문 용어들이 업자들끼리 얘기가 있잖아요. 야 이거 됐다 터진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간만에 뭐 우리 저희 부분은 네. 뭐 말씀드리겠는데 예. 그분들이 하지만 웰메이드 간만에 몇 년 만에 손에 땀을 쥐고 봤다. 김선수 감독님 같이 오셨었는데 저 아수라 같이 하셨었는데 아수라 예.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을 딱 펴봤더니 손에 이렇게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아, 이런 얘기 진짜 하시고 그건 좀 형 진짜요 진짜 땀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게 뭐 한약을 먹거나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아니, 괜찮으세요. 몸은 건강하신 분이죠. 건강 한참 건강하실 때고요. 그래요. 예, 좀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홍보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혀. 희준 씨 얘기해 주세요. 진짜 저도 예. 뭐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예, 예. 영화가 조금 아쉬우면 예.
디프리 장소에 사람들이 안 오고 예. 디프리 장소 근처 다른 술집에 가서 이 영화 욕을 합니다. 아, 예. 그 주위에 어라운드 예. 어라운드 기어 그 주위에 뺑뺑 돌아서 그죠 선배님. 아하. 아,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 예. 예. 근데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까지 6시까지 예. 네, 그랬었어요. 그럼 이거 저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네. 그러면은 아, 네, 예매율 좋고 어제 이제 그 시사회 때 분위기 좋고. 그럼 서로 예상을 해보겠네요. 예, 좀 뭐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저희가 영화가 예. 예, 예. 15세 이상 관람가거든요. 근데 부모님하고 이게... 보호자하고 같이 오시면 예. 초등 저학년 학생들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부모님에게 예. 얘기도 듣고 설득력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더 해보시죠. 천만이 가려면 가족이 같이 가서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한 말씀씩 아 아쉽네요. 자, 이 이야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부가 일부가 마감이 마감이 그걸 해야 돼. 운이 없네요, 여러분들. 아,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운이 없어요. 예, 예. 자, 2부에서 다른 얘기 할 거니까 안타깝게 예, 됐네요. 운이 없었어요. 자, 2부에서 바로 이어서 또 많은 이야기 여러분들 저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아, 박명수 라디오 쇼 남산의 부장들. 예. 아, 우리 또 배우들 우리 저 친구 이병헌 그리고 곽도원 이희준 예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아, 천만이 넘으려면 이게 이제 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 우리 아이들을 손을 잡고 가서 영화를 봐야 그렇지. 천만이 넘습니다. 예. 자, 천만을 넘겨야 되는데 그럼 각자 예 뭐 이렇게 또 언제 또 모시겠어요. 예. 곽도원 씨부터 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가족끼리 보기 괜찮다. 예, 예, 예. 영화와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보시거나 예, 젊은 예. 친구분들도 같이 보시면 예. 앞으로 우리가 겪었던 근현대사 얘기지만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얘기들도 많이 이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재밌는 장면도 많이 있고 어. 그 재미라는 게 막 이렇게 웃음 터지는 것보다 예. 그 배우들 연기 속에서 긴장해서 오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곡성에서 그 깜짝 놀랄 때 그런 거 재밌는 거 나옵니까? 어이씨 욕하신 거 그거. 너무나 사실적인 얘기들이 예, 역사에 예. 있었던 아, 얘기를 담아서 아마 예, 그거 보시면 예.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예. 병원 씨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가족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네. 직장 생활을 했던 직장. 사람들이라면 예. 그런 어떤 충성 경쟁이라든가 아. 아니면 뭐 어떤 뭐 1인자와 2인자의 예, 어떤 예. 갈등이나 예, 예. 이런 것에 굉장히 감정을 깊이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예.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영화상에서는 2인자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저도 2인자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친구의 마음을 좀 알겠구나, 네. 병원아. 어? 그래, 이렇게 힘들게 산다. 네. 예, 우리 희준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뭐 그 시대 속에 예, 예. 있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또 그 인물들의 군상이 현대에도 예. 늘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네. 또 그 영화를 보고 다양한 세대들이 예.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전혀 모르는 세대들 예. 아주 어린 세대들 뭐 다양한 세대들이 보고 설날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아~ 또 그게 영화에 되게 좋은 기능 중에 그래서 하나잖아요. 설 전에 풀었구나. 네. 설 연휴에 이제 가족들끼리 저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영화 보게 하려고 네. 네. 계획이 있었어요. 아 설에 좀 빼려고 아 이게 얼마 전에 저희 그 수요일에 이제 영화 전문가가 나와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설 전에 빼야 되는데 지금 상대 영화도 별로 없어요. 예,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강력한 미스터주가 예, 예. 있기 때문에. 미스터주. 예. 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천만이 되면 뭐 공약 하나 가볍게 하나 해주시죠. 예, 뭐 좀 다시 한번 좀 재방문 해주겠다. 이 가능할지. 뭐 기분 좋으니까. 예, 예, 예. 예. 예 저도... 친구는 어때? 친구 보러 와야지. 아 그래요? 천만이 되면 다시 한번 좀 모셔서 예, 예. 예 노래 하나 해준다는 거 어때? 노래 라이브로 별로예요? 아니 뭐 좀 어렵습니까? 예, 그럼 하는 걸로 할게요. 천만이 넘으면은 나와서 세 분 중에 한 분이 노래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저도 라이브로 일집 가수니까. 예, 예. 아, 맞네, 맞네. 친구가 좀 어렵다. 되게 좀 이렇게 미리 좀 나와주면 안 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친구 프로 나와가지고 자 좋습니다. 예, 만약에 천만이 넘을 거라 믿고요. 천만이 넘으면 다시 한번 나오셔서 일집 가수 이병헌 씨가 노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주셨고 자 아무튼 저 꼭 좀 이렇게 워낙 또 6시까지 뭐 뒤풀이가 있을 정도면은 이게 되는데 사람들 꼬이거든요. 예 천만 그 얼마 넘어가면 좀 보너스가 있습니까? 세 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보너스 있나요? 이거 좀 러닝입니까? 뭐 어떻게? 뭐 그
그런 건 없어요, 예준 씨. 네, 없어요. 뭐 바라는 것도 없고요. 예. 네. 바라는 것도 없고. 주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문 받을 거 아니에요. 아, 바라... 주문 받을 거, 주문 감사하게 받. 그러니까 주문 받을 거죠. 이렇게 뭐 계약상에 돼 있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도원 씨는 어떠세요? 주문 받을 거예요? 아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고생한 게 얼마인데. 예예. 예, 예. 그래요. 예, 그, 고생한 것만큼 받고 하시는 걸 예,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직문즉답. 어떻게 우리 저 가도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먼저 이병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당황하지 마. 이병헌에게 하관이란? 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약간 좀 그 당황하더라 당황스럽더라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관. 아 죄송합니다. 예. 하관은 상관없다. 상관없다. 어 어떤 이유죠? 예. 어, 되게 하이 유머인데.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저기 저희 형 안 어울려요. 이거 예, 하이는 뭐라... 아, 하관은 상관없다. 예, 예.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어떤 얘기냐고요? 예. 설 풀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웃자고 하신 말씀이죠. 웃자고요. 예. 왜냐하면 그 하관 이병헌 하관을 주장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나 이병헌 닮았다. 뭐 범수. 소란의 고영배, 김일중 등등이 솔직히 김일중 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예, 보면은 이병헌 씨 하관 닮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 하관이 좀 하관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 예, 상관없다. 예, 예. 본인 하관이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독특하고 좀 매력이 있죠. 그 사실 예. 저 근데 저 자신에서 제일 아, 제일은 아니더라도 네네.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요. 아, 그렇죠. 어, 아까 저 녹화 아니 저 방송 전에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병헌 씨 거기 앉아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옆 모습이 잘 나와야 된다고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이게 헐리우드 스타는 그런 거까지 다 체크를 하나 봐요 그러고 예 어, 옆 모습이 잘 나와야 된다고 그런 말 해주셨습니다 자 좋아요 하관은 상관없다 갔고요 자 이거 이병헌에게 일본 팬미팅이란 이 뭔지 알죠 예 치아 미백 이렇게 저 건치 미소 확 한 거 이건 난리가 났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때 왜 이렇게 빵긋 웃으셨어요? 치아 이렇게 환하게? 사실은 무대 위에서 물론 이제 팬분들 앞이니까 예, 예, 예. 굉장히 편한 자리인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요구한 사항 때문에 이제 그 춤을 췄어야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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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리 편한 분들 앞이더라도 사실 네. 춤을 춘다는 건 굉장히 쑥스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색함을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고 아~ 그냥 웃음으로 때우는 예, 예.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네. 어. 좀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보고? 어떻게 됐어요? 어, 약간 이렇게 좀 오그라드는 예, 예. 상황이었죠. 예, 이게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민망하고 그런데 이게 토크시면 내가 저 자료를 빼들 텐데 토크쇼가 아니라서 아, 나 유명했는데.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 즐거우시면 일본 팬들은 어떤 반응? 어떤 스고이 뭐 어떤 거?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어 아무튼 아무튼 뭐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예, 뭐 좋은 예, 거죠 뭐. 예 즐거워하면 네. 지금도 어디를 가도 즐겁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죠. 아 그럼요. 예 예전하고 좀 다르죠 예전에. 그럼요. 예 어릴 때하고 지금은 좀 어땠어요? 좀 어릴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저랑 또 나이도 같고 한데 좀 나이가 좀 드니까 좀 어떠세요? 예 좀 이렇게 나와서 더 재밌게 하려고 하게 됩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가는 것 같아요. 성대모사 같은 거 혹시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건데. 예 없어 상관없습니다만 국내 최초입니다 지금 민수 형 최민수 형님 아, 됩니까? 네. 어 좋아요 자 이병헌 씨가 이병헌 씨가 최민수 저 지금 민성 좋아하거든요 최민수 형님 성대모사 아 이거 굉장히 짜릿할 것 같은데 한번 볼 수 있을까 예 내가 마시는 건 아니 재밌어 지금 좋았어 지금 너희들이 좋았어. 마시는 건 술이지만 내가 마시는 건 인생이야 오 어 약간 이병헌 선배님 같은데요? 예예예 예. 예, 아 좋았어요. 아 원래 되게 잘하는데. 민수 형 하나입니까? 네. 또 있어요? 없어요. 아 아쉽네요. 예.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곽도원 씨 갑니다. 곽도원 씨 질문 갑니다. 곽도원에게 항공비란? 예 얘기해 보세요. 어 항공비. 예 적지 않게 드는 것 적지 않게 듭니까? 예 적지 않게 예. 들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예 마일리지 챙겨야 돼 아 그래요? 마일리지 꼭 챙깁니까? 예, 제가 꼭 챙기죠. 어 그래요 예 좀 예. 이렇게 일주일에 그러면 몇 번 정도 가세요 보통? 일주일에 몇 번이면 일이 있을 때는 서울에서 거처를 하고요. 아, 서울에도 거처가 있고 예예 예. 아, 뭐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전 제주 도민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제 집에 내려가 있죠. 가서 이제 낚시도 하시고 네, 좀 예.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좋아. 얼굴이 좋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예전보다. 예, 예. 쉴 때 푹 쉴 때 제주도에 있어서. 예, 예. 자, 다음 질문. 곽도원에게 악역이 난 예. 먹고 살기 했던 캐릭터. 근데 네. 저는 곽동원 씨를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네, 예. 곡성도 그렇고 네. 악역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악역만 네.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예. 예, 예. 예, 예. 근데 악역이 좋아요? 아 근데 이제 첫 단추가 그렇게 깨어지니까 예. 계속 이제 비슷한 캐릭터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제 그만둬야죠. 아, 아 그래요? 선한 역으로 이미지 좀 바꿔야죠 이제. 나는 검사 역 진짜 잘하신 것 같은데 그죠? 아, 실제로 아니, 검사랑 만나서 얘기해본 적 있으세요? 많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아... 화장실에서 그 검사 야 너무 잘해가지고 검사분들 만나면 진짜 검사분들 그렇게 합니까? 진짜 그렇게 뭐 하시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겠지만 예. 아 그때는 좀 좋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예. 좀 지금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상위층 권력을 뭐 네, 네. 뭐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네, 상상도 네. 하고 뭐 옛날이니까 예, 예, 옛날이니까. 예. 좋습니다. 네. 예, 뭐 멜로 연기도 하고 싶지 않냐 이게 질문이 있는데, 예, 뭐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예, 예. 곽동원 씨도 예, 이제 저희 KBS 라디오 처음인데 성대모사 이런 거 좀 연습한 거 있죠? 뭐 없어요. 에, 에. 없어요. 무슨 성대 영화 홍보를 하는데 무슨 성대모사를 하고 와요? 또 나올 거야? 해. 천만 한번 할 채 천만. 그때 올 거 같아요. 아무도 천만. 없어요. 여태까지 연습한 거 아무도 없어요? 어,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다음에. 꼭 저 준비 오세요. 네. 예, 이준에게. 어, 갑자기 대답했네. 예, 예. 아, 진짜 준비. 예, 이준에게 108배란. 예. 네, 힐링. 근데 왜 자꾸 108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 예. 사실은 배우한테 이런 게 전 좋더라고요. 예, 예. 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되게 극적이고 되게 네. 막 상처가 많은 캐릭터들 연기하잖아요. 네, 네. 끝나고 나면 그게 가짜로 연기하는 것 같지만 다 몸에 많이 남기도 하고 예, 예. 마음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치료하는 명상 같은 거죠. 아, 명상. 저는 안 하니까 너무 허전해요. 이제는. 아, 그럼 어디서 그래. 108배를 어디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집에서? 네, 예, 침대 옆에서. 이야, 딱 108번 하는 거예요? 네. 이야, 대단하네. 멋있네. 그렇게 하면 좀 뱃살도 빠집니까? 네, 이게 뭐 운동도 되고요. 진짜 운동되고. 네, 공복 유산소니까. 아. 108배 외에는 운동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 또 하는데 아침에는 예. 일어나자마자 그거 제일 먼저. 아, 108배 하면서 명상과 함께 네, 네. 공복 유산소로. 네. 어, 공복 유산소 하신 다음에 성대모사 하세요. 또 나올 거야? 또 나올 거야? 네. 또 나올 거야? 하나 빼줘. 제가 성대모사를 예. 정말 잘하고 싶고 예. 못해서 옛날에 한번 해피투게더에서 예, 말씀드렸어요. 예, 예. 성대모사 그 책을 샀어요. 김학도 거? 네, 김학도 거. CD로 막 연습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아, 우리가 예. 이걸 뭐 꼭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도 성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 CD에 예. 있는 그 저희가 전국 방송이에요. 한 50분을 다 이제 연습해봤는데 예, 다 예. 안 되고 예. 그 재밌잖아요. 예. 예. 그건 진짜 박영규 선배님밖에 안 되더라고요. 박영규 선배님대로 예. 해야죠. 예,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 아 진짜 아 자유로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예, 예. 야 잘한다 이게 교과서로 배우면 안 돼요 예, 그죠 이건 딱 거기 내가 요 말만 할 수 있어요 김학도로 소개를 해줄게요 예, 집으로 저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세요 예, 예. 자 이제 세 분께 공통 질문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나 궁금해 나 이 질문 너무 좋아가지고 궁금해 자 이병헌 곽도원 이희준 에게 봉준호란 아. 자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얘기 듣고 싶어 아 저 정리할게요 예 좋아요 이제 솔직하게 먼저 제일 마지막에 예예 예, 예. 봉준호 품고 싶은 남자 솔직하네 괜찮네 예, 아이고, 사람 괜찮네 아 너무 훌륭하신 감독님 곽동원 괜찮아 곽동원 괜찮아 품고 있는 품고 싶은 남자 품고 싶은 남자 예 개인적으로 아세요 네 개인적으로 뭐 술자리나 밥자리 몇 번 그럼 뭐라 그래요 봉준호 감독님이 어색하죠. 야 동원아 이래요? 동원아? 아니요, 동원 씨, 동원 씨. 아 그렇게요? 말 잘 안 놓으세요. 안 친하네요. 그러니까 안 친한 거잖아 이게. 아니, 평소에 말을 잘 안 놓으세요. 그래도 저 송강호 형한테는 놓을 거 아니에요. 형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고. 예예. 예. 좋아요. 예 품고 싶은 남자. 자 그리고 이 희준 씨는. 저는 안기고 싶은 남자. 재밌다. 재밌어. 어 재밌네. 책 보는 보람이 있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성대모사 아니고 다른 걸 배웠네. 자, 우리 친구 우리 병헌 씨는 자, 병헌 씨는 봉준호란 친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 형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예예. 예. 같은 학년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진짜 친구였어요? 아니요 그때는 몰랐죠. 아 그때는 몰랐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다가. 예.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그또 동네 학교에서 예, 예. 서로 졸업하고. 예예. 예. 명수 형 친구분 한 분 더 생기셨네요. 해줄까? 너랑 가는 거죠. 모르게 친구. 그러면 병원이 통해서 친구로 가야지 뭐 어떻게. 네,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친구라고 하니까. 무슨 깜짝. 강도원 씨랑 이준 씨가 굉장히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친구. 예. 편하다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여러분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이제 대본대로 안 할게요. 예, 대본은 이제 끝났어요. 예. 편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예, 예. 예. 어떻게 병원이는 친구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 저 딴 데 보고 있는데 좀 친구 해주면 안 되니? 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맞네요. 예. 사기 한번 좀 십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예. 정신 나간 놈도 아니고 친구를 하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예예 예. 세 분 그 영화하면서 회식 좀 합니까 회식 예예 예, 예, 자주 예. 하죠 영화 나오는 얼마나 찍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얼마나 찍으셨어요 한 몇 개 한 3, 4개월 걸렸습니까 훨씬 더 걸렸어요 세 분이 이렇게 만나는 씬이 꽤 되겠죠 아 저는 명언이 형하고 네네. 김서진 씨하고만 만나고요. 저는 이제 해외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도피하는 그 씬이 되게 많아서. 외국 많이 나가겠네요. 예, 예. 프랑스 한 20일, 미국 한 20일 막 이 정도. 예, 예. 그렇고 또 같이 만나면 좀 이렇게 술도 한잔 하시고 하세요? 네, 뭐 지방 촬영을 하고 하면 예, 예. 끝나고. 예, 그럼 누가 사요? 선배님이 병원 선배님 제일 많이 사주시죠. 예. 아니, 각도원 선배님도 많이 사주시고. 근데 촬영 때는 많이 못 빼서. 예, 예. 재밌습니까? 회식할 때는 어떠세요? 예. 술 먹었어요. 박동원 씨가 이제 분위기를 분위기 띄워요. 성대모사 하고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성대모사 안 하고요. 예, 예. 회식은 다 뭐 누구나 비슷하겠죠. 아이, 예, 예. 여러분들 그 질문 오는 것 중에서 몇 개만 좀 소개를 하면은 그 병원 씨는 저 아카데미 시상식 투표권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투표권이라는 건 예. 아카데미 오스카의 그 회원이 되는 예예. 되게 되면 예예. 그러면 투표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져요. 예예. 그럼 투표를 하셨어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좀 근데... 가서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 네네. 그래서 예. 이번에는 투표에 참여해 보려고. 아 진짜. 예. 아 이게 큰 힘이 되겠네요, 그죠? 예.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그 남산의 부장님들 예, 이렇게 또 부장들이죠. 남산의 부장도 함께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 이게 좀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배우들이 이렇게 또 멋진 연기로 이번 설에 정말 좋은 그런 영화를 한 편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예, 관람 한번 또 기대를 해 보고요. 천만이 되면 나와서 일집 가수 이병헌 씨가 노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천만을 만들어서 그 약속을 한번 받아내도록 하죠. 끝으로 예, 한 분씩 우리 애청자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이병헌 씨부터 한번 얘기하실까요? 예. 일단 박명수 씨 오늘 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네네. 시간이었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말씀해. 웃기신 분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웃기죠. 네. 굉장히 재밌었고. 친구야 나 웃기지? 웃기다. 알았어.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 진짜 네. 벌써 예매율이 엄청 올라간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궁금해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네. 꼭 영화관에 가서 우리 이병헌 씨의 멋진 연기 한번 기대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곽동원 씨. 예. 예, 우선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형 오랜만에 봐서 너무 네, 반가웠고 네. 예.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6시까지 회식하고 뒤풀이. 예. 예, 예, 예. 예. 온 연령대 분들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저희 남산의 부장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또 굉장히 잘 핸섬하게 돌아오셨어요, 희준 씨. 예. 네, 뭐 남산의 부장들 뭐 저희 세 명이 나왔지만 또 이 외 오늘 전화 주신 이성민 선배님, 또 김소진 배우 정말 이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분명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 설에 영화 보시고 또 가족들끼리 영화에 관련된 얘기도 나누시고 그리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 영화 하시면은 KBS는 이쪽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좀 빼 이쪽으로 좀 빼줘요. 예예예. 예, 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